Well, here we go, Rock. It is showtime. The table is set, and the big question is simply this. Will you be able to do what no one has ever done and make mankind utter the words, I quit? First and foremost, Doc, know your role and shut your mouth. I tell you what, Mankind, there's something about this whole situation that really befuddles The Rock. Because you see, The Rock isn't just some Rudy Poo candy ass on the corner of Know Your Role Boulevard and Jabroni Drive that you're just gonna have your way with The Rock. Well, because tonight, in front of the thousands of Rock's fans here tonight, all chanting his name, and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The Rock's fans watching live, The Rock guarantees to prove to you that The Rock is the great one and The Rock is the most electrifying man in sports entertainment today. And after you utter the words, I quit, The Rock will go down as being the best damn WWF champ there ever was, if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Here we go. Ladies and gentlemen, the following contest is the I Quit match for the World Wrestling Federation Championship.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Introducing first the challenger. From Miami, Florida, weighing 275 pounds, The Rock.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드웨인 존슨, 더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는 이제 더락이 본격적으로 WWE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는 시기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유행어를 이제 유행시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그게 팬들에게 어떤 환호보다는 야유를 더 많이 받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27살의 더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풋풋합니다.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입장하네요. 자, 바로 전년에 있었던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더 락을 이기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되죠. 네. 이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아, 앞서 오늘 펼쳐졌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메이블도 그를 공격했었네요. 네, 아, 맨카인드가 챔피언이 된 것은 이제 바로 이 로얄 럼블 직전에 열렸던 로에서 챔피언이 되고요. 네네. 이제 이 로얄 럼블에서 첫 번째 방어전을 다시 락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아이퀸 매치는 이제 WWE 역사상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열리는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정말 아이퀸 매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해 보일 것 같은. 아,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퀸 매치는 기본적으로 노디큐 경기고요.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맨카인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간 맨카인드가 경기를 하면서 온몸에 꿰맸던 바늘 자국만 뭐 300바늘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네, 하드코어의 전설. 본인이 좋아하는 압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철제 의자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아,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아이킷을 외쳐도 소용이 없죠, 그러면. 그렇죠. 마이크 바꿔. 더욱 공격을 해야겠죠. 아, 이 틈을 타서 더러하게 공격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심판이 마이크를 대주는데 직접 본인이 마이크를 대는 건 좀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코너 쪽으로 몰아놨고요. 페이스버스터.
초반부터 더 락을 괴롭혀주고 있는 맨타인. 그렇죠.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냥 노하면 되는데 또 더 락은 조롱하는 거죠. 네, 주저리주저리 또 얘기해요. 또. 자, 어허. 마이크 공격. 오우. 오. 오, 너무 심한데요. 네. No, say it, you son of a bitch. The Rock is gonna kick your fat ass down. 그렇죠. 네. 그냥 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노우라고 안 해요. 네. 뭐라고 또 한마디 한마디씩 또 주저주저 됩니다. 상대를 긁는 거죠. 동시에 그대로 넘어갔고요. 맨카인드의 맨더블 클로가 옆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맨카인드와 더 락이 계속해서 라이벌 구도를 이어가게 되고요. 네네. 치르는 경기마다 참 멋있는 명경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맨카인드의 또 최고의 전성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가. 이후에는 뭐 더 락과도 락앤사 커넥션도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싸우다가 네. 정든 케이스죠. 그렇죠. 락앤사 커넥션 굉장히 또 재밌었고요. 네. 미운 점, 고운 점 들었지만은 현재는 더 락과 더 싸게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맨카인드가, 네, 맨카인드가 평생 세 번 이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챔피언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되죠. 더 락과의 이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월드 챔피언까지 승격하게 됩니다. 제리 롤로와 마이클 코레게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었고요. 당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었던 더락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 콜이 굉장히 또 젊었네요. 아, 체어샷. 아,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맨타임. 그렇죠. 계속 멘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마이크가 망치가 됐어요. 오우, 상당히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로드큐 경기는 뭐 맨카인드의 주전장이죠. 그렇죠. 본인이 매번 활동했었던 그런 하드코어 매치가 펼쳐집니다. 네. DDT 공격, 맨타인. WWE 오기 전에는 정말 정말 험악한. 오, 사코가 나왔어요. 그렇죠. 락앤싹. 더 락을 향해서 맨더블 클로. 정말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맨더블 클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피니셔. 저게 단순히 양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혀 밑에 쪽을 눌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게끔 만드는 네. 맨카인드고요. 호흡을 못하게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더락인데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Get the hell up, you piece of crap.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공격을 더욱 집어넣고 있는 맨카인드인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대를 완전히 실신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서는 공격을 끊고 아이퀵이라는 말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실신시키지 않고 완전히 쓰러뜨리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극한의 고통을 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거죠. 그렇죠. 데미지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맨타인드. 그래서 어쩌면은 상대의 약한 고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핀베일러가 에지를 상대로 아이퀵 매치 승리를 거둘 때 사실 에지는 아이퀵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아내인
베스트 피닉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에지가 아이킷을 외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약점들을 활용했었던 저지먼트 데이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만 레인지가 제이 우소를 이길 때도 결국 지미 우소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제이 우소가 이 형제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고 아이킷을 외쳤죠. 이렇게 된다면은 더락과 맨카인드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하. 더락다운 아주 창의적이고 코믹한 공격이었습니다. 띵 울리겠는데요. JR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니시 아나스 테이블도 조만간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를로스 카브레라 그리고 휴고 사비노비치 이렇게 부서지는 경험이 많죠. 두 선수가 굉장한 무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테이블에 서는 것만으로도 부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상당히 이건 특유의 킥 공격. 더라. 자, 물 한 잔 마셔주고요. 여유가 넘치죠. 오. 오히려 물을 맞고 정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맨카인드. 앞서서 그 약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맨카인드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코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글쎄요. 네. 도락에게는 과연 그 약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형제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공격당했을 때 이제 아이퀴즈라는 말을 외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 두 선수 간에는 그런 고리는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아니면 뭐 백스테이지에 있는 규드럽이나 캐터스 잭일까요? 정말 약점이 없어 보이는 두 선수인데요. 과연 누가 아이퀴즈를 외치게 될지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면을 한번 찔러 넣어봤었던 더라. 여러 장비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전혀 아이킷을 외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맨카인드.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특히 뭐 맨카인드는 정말 정신을 잃으면 잃었지 완전히 뭐 실신하면 실신했지 아이킷은 절대 안 칠 겁니다. 그렇죠. 그 외킥 공격 그리고 넘겨버립니다. 나 맨카인드는 노우라고 하는데요. 그럴 리 없죠. 계속해서 상대 쪽에게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는 더락입니다. 어쨌든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룰의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더락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룰의 경기에서 맨카인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경기를 주도하는 쪽은 더락이죠. 사다리까지 나옵니다. TLC 매치인가요? 하지만 맨카인드에게 살짝 체력을 보충할 그런 시간을 주고 말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네.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슈퍼스타고요. 오. 아하. 그러면 본인이 데미지가 있죠. 더락이 잽싸게 빠져나오면서 맨카인드 쪽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맨카인드가 좀 즐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살짝씩
웃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치요. 고통스러운 웃음이 나오나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맨카인드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다리를 설치하는데요. 더락이 글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라가네요. 2층 쪽으로. 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맨카인드 쫓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같이 올라가면 난간 쪽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은 두 선수가 다 올라갔고요. 자, 같이 올라가면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둘 중에 한 명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자,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선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러블로 공격.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머리를 잡아주면서. 바리케이트에 그리고 머리를 부딪히는 맨카인드.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방송장비에 있는 쪽으로 유인을 했군요. 믹 폴리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믹 폴리 위험합니다. 그렇죠. 영리하게 유도했었던 더락이었고요.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맨카인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상대를 궁지를 몰아넣더라도 아이킷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과연 아이킷을 외칠 것인가? 이제 거의 뭐 의식이 없는 맨카인드처럼 보이는데 쉐인 맥맨이 그 상태를 좀 확인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뭐 마이크를 갖다 댈 틈도 없이. 의사 따위 불러주지 마라. 의료진을 체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더락도 이판사판이에요. 네. 끝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이 장면 보세요. 자, 지금 저 떨어지는 위치가 뭐 어떠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게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또 저 방송 장비가 또 쓰러지면서 그 위로 맨카인드를 덮쳤고요. 그리고 언더테이커랑 했던 헬리너스의 매치에서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또 데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글쎄요. 오히려 제 마음은 맨카인드가 빨리 그냥 아이킷을 외치고 이 경기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네. 그런 마음인데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카인드는 그럴 생각이 없죠. 앞서 그 음향 장비 쪽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큰 부상이 있어 보이는 맨카인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오른쪽 팔을 못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때 그 데미지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특유의 킥 공격.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나고 있는 믹 폴리입니다. 맨카인드가 링 안쪽에 쓰러져 있고 좀 더락이 뭘 가져오나요?
어떤 장비를 챙겨 어 수갑이군요. 오. 아. 아예 그냥 이제는 뭐 아이킷을 받아내는 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맨카인드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맨카인드도 반격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저 완전히 뒤로 팔이 묶였잖아요. 뭐 심판의 제지 따위 다 무시하고 있는 더락입니다. 이건 뭐 어떠한 반격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번 다리를 털면서 공격하는 특유의 패턴. 이러면은 뭐 계속된 공격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바디슬램만 하더라도 어. 자 지금 다리를 들어서 반격을 했죠? 어. 일단 다리 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킥 공격을 이고 나가고 있는 맨카인드. 아하! 커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커버는 의미가 없죠. IQ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더락 괜찮아요.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두 팔은 묶여 있지만 아, 왜 맨카인드 대단하네요. 전혀 외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더락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팔이 묶여있기 때문에 낙법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팔이 꺾이면서 그대로 자기의 체중이 다 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크로스라인의 충격은 못지치고라도. 사모안 특유의 부상 입히는 장면인가요? 자, 피플스 아대를 벗었고요. 네, 상당히 위험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러프 워크 두 번 피플스 엘보. 아, 좀 출혈도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얼굴에 이미 출혈이 일어났어요. Now you tell the Rock after the most electrifying move in sports entertainment today, you quit. Go to hell, Rock. 아 이제는 좀 반격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자 위험합니다. 아 일단 일어났는데요. 뒤쪽에서 철제 의자로 머리를. 이제는 좀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믹폴리입니다. 하지만 받아치는군요. 받아치고 있어요. 철제 의자를.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머리로 철제 의자를 공격하는 건가요? 이미 출혈이 크게 난 상태입니다. 아 머리 쪽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뇌진탕 증세도 좀 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출혈도 상당하고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히려 지금 관중이 이거 경기 끝내라. 네네. 이렇게 지금 이게 경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 맨카인드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빨리 아이킷을 외치고 경기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정말 안 됩니다.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You can chant your folly all you want, but tonight that piece of trash will say I quit. 머리
앞쪽으로 또 한 번. 뒤쪽에서 공격. 그렇죠. 무릎도 꿇고 말았죠. 이제 마이크를 좀 갖다 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ow the Rock guaranteed to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the Rock fans that he was gonna make that son of a bitch scream I quit. Mankind, your monkey ass says I quit. 어. I quit. 아. I quit. 어. 아이킷을 드디어 외쳤네요. You get your monkey ass to the ring and award the champ. 근데 좀 소리가 이상했죠? 새로운 월드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더락입니다. 아, 정말 정말 잔인하면서도 치열했었던 알펜 매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아직도 저는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아, 정말 이 팬들이 그만하라라고 외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 맨카인드가 뭐 정신력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집중력이 대단했었고. 이제 네, 풀어주시네요. 경기였고요. 어, 좀 무서운 경기였습니다. 맨카인드를 아시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느끼겠지만, 어, 그에게서 IQ이라는 단어를 외치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